독사와 마주쳤을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집에 쳐들어온 포식자가 좀비라면 어떻게 할까요?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크루스. 이곳은 퓨마와 검은 과부거미 그리고 방울뱀의 고향입니다. 이곳에서 산다면 이 치명적인 포식자 중 하나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죠. 녀석들이 집에 차고까지 침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가족이 위험에 몰렸을 때는 서둘러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. 강철 삽 뒤에 몸을 감추고 있다 해도 집주인인 토마스 스콧은 조심해야 하는데 방울뱀의 독은 몸의 조직을 파괴하고 심각한 마비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. 나쁜 소식이라면 이 뱀이 토마스의 사유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마스는 결단을 내립니다.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으로 몸에서 잘려나온 뱀의 머리는 계속 주변을 관찰하면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은 변종 좀비 파충류가 아닙니다. 포유류와 달리 파충류의 반사신경은 죽은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머리가 잘린 이후로 최대 1시간까지 상대를 물고 치사량의 독액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요점은 뱀을 다룰 땐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이죠. 하지만 위험했던 순간에 토마스는 옳다고 믿는 행동을 했죠. 죽은 후에도 방울뱀은 자신이 포식자이며 복수를 위한 독액을 뿜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